10월 21일 월요일 이동의 일수정 교수님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의 자녀 대학 입시 전수조사와 관련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함께 범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대한신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물론이고 바른미래당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죠. 자유한국당까지 이번 주 안에 법안 발의에 나설 뜻을 밝힌 만큼 현실화될 수 있을까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으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박찬대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찬대 의원입니다. 예,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 입학 전형 가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단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지금 온 국민들이 그 특권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예. 남들과 다른 혜택을 통해 가지고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한 공정성 여부가 사회적 화두가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 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회의원이라도 우선적으로 자녀들의 입시 문제와 관련된 의혹이 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서 대학 입시를 비롯한 교육의 공정성, 신뢰성 제고를 국회가 먼저 솔선수범으로 보여주자 이런 측면으로 법안을 준비를 했고요. 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발표를 하고 나니까 다른 야당에서도 이 법안에 대한 정책 대결 같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고위 공무원을 포함한 자녀들에 대한 전수조사로 지금 예. 화답을 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 당 입장에서는 국회의원부터 먼저 솔선수범하자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예. 국회의장 소속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해서 13명으로 구성을 했고요. 조사 대상 기간은 현역 국회의원인 2016년 5월 30일 이후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국회의원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예.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입법 과정이 시간이 좀 걸릴 테고 또 네. 뭐 나중에 표결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여야 합의로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게 입법 과정 꼭 거쳐야 되나 이런 의심도 드는데요.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먼저 국회의원 자녀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먼저 선 발표를 했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고위공직자들은 왜 빼놓냐라고 예. 하면서 한국당이 사실 역제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고위공무원까지 포함해서 전수조사하는 것 큰 틀에서 동의하고 있고 환영한다. 예. 다만 고위공무원의 범위라든가 또는 시기라든가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서 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요거를 기다릴지 있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은 이 교육의 공정성과 관련된 적시에 화답하는 정치권의 반응들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한 대로 먼저 국회의원 자녀에 대한 전수조사를 먼저 발표를 하게 된 것이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고위공무원 포함해 가지고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예. 저는 지금 제 안이 나중에는 우리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있지만 예. 개인 자격으로 대표 발의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행되고 난 이후에 예. 예, 발의되고 있는 다른 야당들의 안들을 보면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법안으로 검토를 할 건지 이런 거는 변화가 가능하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의견이 좀 다른데 이건 뭐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 이 말씀 같고요. 네.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국민들 대다수가 찬성하는 부분인데 네. 조금 있으면 또 총선이 다가오는데 여야에서 이거 네네. 하겠다고 이렇게 했다가 또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고위공직자보다도 예. 솔선수범하자 국회의원부터 먼저 진행하면 더욱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예. 하는 측면이 오늘 대표 발의를 하게 된 예. 시기를 결정하게 된 계기입니다. 예. 그러면 현실적으로 언제쯤 전수조사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거 국회의원 이것을 냈는데요. 예. 결국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아마 취급할 가능성이 높고요. 법안 소위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심사가 돼야 되는데 그렇겠죠. 만약에 야당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회의원뿐 아니라 고위공직자까지 넣어가지고 같이 하자라고 해서 동의를 이뤄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예 법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될 가능성은 예. 있어요. 그러니까 예. 다른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전수조사 나오는 법안까지 같이 합쳐서 볼 것인지 각각 해서 보여야 될 건지 그 여부에 따라서 조금은
시기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요. 모두가 꺼리낄 것 없이 전수조사하자라고 만약에 동의하고 전격적으로 논의를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뭐 11월 말이나 12월 초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 예.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초반에 입법 과정에 시간이 걸리니까 입법 과정은 조금 뒤로 빼놓더라도 여야 의원들만 합의를 하면 국회의원만 가지고 전수조사는 쉽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을 좀 드려봤었던 거고요. 이게 저희가 선제적으로 예.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반응들을 이끌어낼 수도 있었던 것 아닌가 싶기도 예. 합니다. 그 만약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 네. 당연히 총선에 영향도 미칠 것 같은데요. 총선에 영향 미칠 수 있죠. 예예. 예. 그래 그런 부담감 때문에 당연히 뭐 이거 여당 의원도 문제가 터질 수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거 상관하지 않고 하겠다 이 말씀이죠. 뭐 큰 틀에서 국민들의 요구사항 그리고 국민들의 명령에서 우리가 화답하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예. 예, 뭐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어디가 더 유리하고 불리한지 구별하지 않고 진행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예. 뭐 우리 당내에서도 좀 뭐 불편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거 염두에 두지 않고 일단은 발의를 했고 당론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찬 대표하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기 예. 때문에 아마 그냥 흔들림 없이 진행을 예. 해나갈 것입니다. 예. 국회의장 지금 의원님이 발의한 입법은 국회의장 산하에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적 구성은 어떻게 그러면 됩니까? 인적 구성은 일단은 국회의장이 정권을 가지고 임명을 하되 예, 학계, 예. 그다음에 법조계, 그다음에 그 이 수사 경력이 있는 분들 그리고 입시와 진학과 관련된 전문가들,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 상임위원은 4명이고요. 예. 상임위원을 포함해가지고 13명의 예. 네, 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 수사권이 있습니까? 네? 위원회에서 수사권을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조사권을 가지고 있고요. 예, 걱정되는 게 자료를 달라 그랬을 때 또 안 주고 뭐 이렇게 될까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강력하게 권한을 줬고요. 예. 네, 이거는 이제 과거사 진상조사 관련된 우리 뭐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법 그것을 좀 참고를 했고요. 예. 이것과 관련된 징계라든가 벌칙은 좀 더 강화하는 형태로 네 이렇게 법안을 구성을 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건 네, 어쨌든 야당도 지금 여러 안을 내어놓고 있으니까 충분히 이거 네. 합의가 가능하다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그냥 명분뿐인 것이 아니라 예. 진짜 꺼리낄 것 없이 같이 안들을 모아가지고 지혜를 모아서 예. 더 좋은 안으로 만들어지고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혹시 뭐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국민들이 그건 심판할 테니까요. 그럼요. 예. 네. 지금 우리 국민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예. 네. 그 정치 현안 좀 여쭤보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수처법이 가장 지금 핵심 현안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야당이랑 협의를 해야 될 텐데 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 자체를 지금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예, 지금 오늘도 원내대표 간의 회동이 있었는데요. 예.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인 아직 이견은 있는 것으로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야당과 민주당이 협의를 해야만 공수처법이 먼저 통과가 되는 어떻게 할 텐데 일단 백혜련 안, 권은희 안 이 두 개 안 중에 바른미래당은 권은희안을 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의 동의가 없다면은 이거 통과시키기가 어려울 테니까 권은희안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당 내에서 나온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예, 아니 뭐 큰 틀에서 권은희안하고 백혜련안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4-5 가지 쟁점만 있거든요. 예. 예,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 뭐 전격적으로 수용하거나 크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요. 예. 뭐 일방적으로 양보할 필요는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예, 예. 네, 권은희안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마음을 열은 상태에서 예. 협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 뭐 이렇게 말씀드릴 예.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떨까요? 지금 바른미래당에서는 우리가 약속한 대로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공수처를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예, 그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뭐. 바른미래당의 목소리가 지금 하나로 나오고 있지만 이게 예. 얼마까지 유효할지는 사실은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뭐 당권파와 비당권파, 또 뭐 유승민 쪽, 안철수 쪽, 또 그 외에 기타. 지금서 이 바른미래당이 6개월 전에 우리 패스트트랙의 법안을 올릴 때의 이 상황하고 예. 구성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한 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바로 뭐 보름 있다 또는 한 달 있다 아니면 뭐 그 전후에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 지금 약간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전략적으로 같이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공수처가 조국 살리기 위한 또 다른 법이다,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뭐 절대 그렇지 않고요. 예. 과거에 자유한국당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중진급 의원들이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법안들도 많이 냈었고요. 예예. 대표 발의라든가 공동 발의 형태로도 많이 진행이 됐던 것이고요. 이것은 뭐 조국을 살리기 위한 법이 아니라 어떤 분은 뭐 옥상옥 얘기도 하고 있는데 예. 옥상옥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 위에 둔다는 거잖아요. 예. 예, 뭐 그렇지 않고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하고 있는 그 전체의 권력의 일정 부분을 나누어서 서로 대등하게 병렬적인 구조로 서로 균형과 견제를 맞추게끔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지 뭐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 당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 있습니다. 이 처음에 이 법안이 패스트트랙 태워서 통과될 때까지만 해도 네. 본회의 표결할 때 문제 없을 것 같다 이런 예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과연 통과가 될 것이냐 의문을 좀 갖고 있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한국당은 끝까지 반대할 것 같고 혹시 뭐 민주당 내부에서 반란표라든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아, 뭐 그 반란표는 잘 모르겠고요. 뭐 아주 미미할 있더라도 난 아주 미미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은 들고 있고 분명한 것은 뭐냐면 패스트트랙에 올렸을 때와 지금 한 6개월 정도 경과를 했는데 예. 검찰 개혁과 그다음에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 사항은 예. 사실 우리가 많이 확인을 했다. 예. 예, 우리가 뭐 주도적으로 동원하거나 주관했던 모임은 아니지만 예. 서초동에 모였던 그 수많은 촛불들 굉장히 어려운 정도 수준의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이 검찰 개혁의 또 핵심은 공수처 설치라고 하는 목소리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정치의 가장 훌륭한 전략은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시대 과제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예. 자유한국당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자유한국당 역시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사항에서 완전히 독립적이지 못할 거고요.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저는 다른 야당들도 이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사실은 완전히 독립적일 수 예. 없다. 이런 부분이 공수처법이 표결을 통해 가지고 통과할 가능성을 상당히 높이지 예.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처럼 여론조사하면 공수처 설치 찬성이 계속해서 높았단 말이죠, 국민 의견이. 네, 많이 예. 높은 편이죠. 네. 예, 그 마지막으로 공수처가 왜 설치되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한마디 해주시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제 문민화가 되고 민주화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예, 권력을 가지고 있던 군인들, 그다음에 뭐 정보기관들 이런 데가 전부 다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있는데 예. 지금 검찰은 이제 그 부분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검찰의 조직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예. 뭐 수사 지휘권, 종결권, 기소권 그리고서 검찰, 경찰의 모든 수사 사건에 대한 100% 송치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예.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서로 균형과 견제의 차원에서 공수처가 필요하다. 예. 그것이 바로 이 공수처법의 핵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정치 TMI 코너 오마이뉴스 박종욱 기자랑 돌아오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진 뉴스 정면 승부! 굳이 몰라도 되는 정보들 디테일은 빼고 양으로 승부합니다. 정치 TMI 오마이뉴스 박종욱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와 자녀 입시, 뭐 운동학원 소송 의혹과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압수했잖아요. 예. 그 이후에 55일 만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사실 그동안 정 교수 건강 문제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예. 여러 분석이 있었어요. 하지만 검찰은 핵심 피의자라고 보는 정 교수 신병 확보가 좀 필요하다,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뭐 이 사실 만약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일각에서는 그럼 무리한 수사했네. 예. 검찰이 수사할 필요 없었네. 이렇게까지 수사할 필요 없었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 뭐 법원 판단은 받아봐야겠지만은 예. 그럴 상황이었다. 이런 여러 가지 예.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가장 큰 문제는 건강 문제였는데 검찰로서는 구금해도 건강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그러면 법원의 판단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하면 이 수사관은 더 급물살을 탈 테고요. 네. 조 전 장관 수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네. 만일 기각이 된다 그러면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검찰의 수사가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 이걸 입증한 거다 이런 네.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 입장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말 큰 후폭풍을 맞을 수도 있고 예. 아니면은 조국 장관까지 그 수사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아, 뭐 놓여져 있는데요. 모레 열려요. 그 영장 실심사가 모레 열리는데 어떻게 될지 좀 많은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고요. 좀 개인적으로는 뭐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예. 뭐 정 교수가 아까 건강 문제 말씀하시죠. 뇌종양, 뇌경색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도주 우려도 없습니다 사실. 예, 예. 좀 사실적으로 정기심 교수가 어디 도망간다 이런 거는 예.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는 영장 신청 기각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근데 지금 혐의가 11개나 적용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많죠. 예. 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왜 이렇게 많이 혐의를 적시했냐, 그 중에 하나만 권리란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예. 했는데 좀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하세요. 크게 보면 잔여한 표창장과 인턴 증명서 등의 조작 행사 관련된 내용, 또 하나는 사모펀드 관련 의혹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잔여 입시 의혹과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위계 공무 집행 방해, 뭐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무소 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됐고요.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이 적용됐고 또 수사 과정에서 증거 위조교사, 증거 은닉교사도 받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많은 혐의인데 네. 내일 모레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정치권도 상당히 술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야권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요. 반면 여당은 말을 아끼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한국당 대표 국회에서 열린 아침회 이후에 기자들과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구속돼야 하는 사안이다. 검찰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예. 이어서 법원이 정권 눈치를 보며 영장을 기각하지 않길 바란다. 그렇게 되면 사법부에 정말 치욕적인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역시 검찰 수사를 존중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하고 조국 사태를 제대로 처리하기 바라는 마음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본다 이렇게 또 주장했습니다. 그 여권 대변인들 만나서 좀 물어봤는데요. 우선은 공식적으로는 그 반응을 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사태를 예의주시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여권에서는 말을 아끼는 상황이고 네. 결과를 지켜보자 이런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학의 조사 외부 단원들이 검찰권 네. 남용을 중단하라 이런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에서 발표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접대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를 고소한 것과 관련해서 이 외부 단원들이 검찰총장 개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검찰권 남용을 중단하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서울 서부지검이 고소 형식을 빌린 실질적인 총장의 하명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해 충돌 여지가 있는 윤 총장의 개인 고소 사건을 예. 경찰로 보내지 않고 검찰,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한테 직접 수사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예. 그리고 서울서부지검이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일 만에 수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고소 5일 만에 김학의 사건팀 내외부 조사단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시작했고요. 면담 보고서에 윤 총장 부분이 들어가게 된 경위와 뭐 보고서 작성 전후의 경과, 그러니까 좀 디테일하게 좀 보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윤 총장 명예훼손 사건 본제에서 벗어나가지고 조사단 조사활동에 대한 수사다. 그러니까 조사 결과에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시도다. 뭐 예. 이런 주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 사건이면 명예훼손만 들여다봐야 그렇습니다. 되는데 예. 지금 김학의 조사를 했었던 그 외부 인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면 네. 이것은 그 본질을 벗어나는 조사 아니냐. 맞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과거사 조사의 독립성, 공정성 여기까지 훼손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사실 한겨레가 접대 의혹 보도에 대해 사과하면 고소 취하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럼 여러 가지 말이 안 된다라는 지적도 있었고 한겨레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얘기가 있었잖아요. 제가 오늘 국회에서 한겨레 기자를 우연히 좀 만났어요. 예. 이 사안을 취재하는 기자인데
절대 그럴 리 없다. 하영 기자요? 아니면 다른 기자? 예예.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예. 네. 아니 지금 한겨레 기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한겨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사과나 혹은 정정보도 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예. 본인들도 법대로 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네, 뭐 취재해놓은 부분이 있고 또 증인도 있고 있기 때문에 뭐 사과할 일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취재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한겨레는 나름 자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예전에 그 박근혜 정권 때 그 쌍계이를 고소한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네네. 결국 그것도 무죄로 나왔거든요. 네. 뭐 그런 점 생각한 것 같습니다. 뭐 좀 지켜보죠.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공수처법 처리 방안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오늘 만났습니까? 네, 오늘 오전에 만났는데요. 민주당 이인영,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아 원내대표가 만나서 검찰 개혁안 핵심 쟁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법 처리 방안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는데요.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다음에 기자들과 만나서 검찰 개혁 관련해서 공수처법에 대해서 얘기했다. 쟁점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쟁점이 해소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별다른 성과 없었다 이런 예. 얘기죠. 예. 근데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이 말을 바꿨다고 했다는데 어떤 말을 바꿨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한국당 소속, 그러니까 예전 새누리당 소속 예. 의원부터 해가지고요. 공수처 설치하자고 했는데 지금 뭐 다른 얘기하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이해찬 대표가 오늘 아침에 의해서 한 얘기인데요. 최고위원회에서 한 얘기인데 1998년도 한나라당 대표였던 이회창 총재가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2016년 뽑힌 새누리당 당대표 역시 이정현 의원이죠. 공수처 설치를 찬성했다. 그러니까 자신들도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것을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예, 했습니다. 이회창, 이재호, 이정현 이런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공수처를 찬성해왔는데 지금 당내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 목소리입니다. 의견이 이렇게 탁 바뀌었을까? 그러니까요. 이 지도부의 뭐 생각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니까 지도부의 그 말에 따라서 그런 생각에 따라서 법사위도 그렇고 모든 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인영 원내대표도 오늘 그 당위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당이 좌파 정권의 정권 연장용이라고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20년 넘게 한국당 주요 인사들이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 진권당 쪽에서 임명한 7천여 명의 고위공직자가 주요 수사 대상으로 안다. 뭐 기껏해야 한국당 의원들은 얼마 되지 않지 않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인데요. 겁을 내면 여당 인사들이 겁을 내야지 야당이 겁내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를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에 빗대서 저지에 나섰다. 이건 또 뭔 말입니까? 네, 황교안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은 친문 보위부인 공수처를 검찰 개혁으로 위장하고 독재 연장용 선거법 개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법과 가짜 검찰 개혁을 막아내고 진짜 정의, 진짜 공정을 세우는 투쟁을 지속하겠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정용규 정책위원장도 공수처 법안 처리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국가 사법 권력 기둥이 무너지는 순간이 다가오는 것이다. 이걸 강행 처리한다면 이 나라는 좌파 독재 주도, 부역 세력과 그에 저항한 세력으로 나뉘고 내년 총선도 이런 구도로 치러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정미근 최고위원의 말도 뭐 많은 기자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대통령과 민주당이 계속 고집을 피우면 우리 모두 청와대 앞으로 갈 것이다. 광화문에 나가서 매일같이 데모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공수처 설치가 좌파 독재하고 연결되는 건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계속해서 좌파 독재 그 프레임을 계속 쓰고 있는데 검찰 개혁 문제, 특히 공수 설치 문제가 좌파 독재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개연성이 좀 부족해 보인다 이런 지적이 좀 많이 나오고 예. 있습니다. 나경원 대표 말도 좀 전해드릴게요.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담회를 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수처가 속도를 내 빨리 설치된다면 지금 하고 있는 미완의 조국 수사는 공수처가 가져올 것이다. 그러니까 공수처법이 결국 조국 구하기다 이런 주장을 펼친 거예요. 근데 이게 공수처라는 게 고위 공직자를 수사하는 곳이고 네. 그래서 검찰의 권력을 좀 빼보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검찰이 잘못했을 때 제시기 감사기 안 나면서 지금까지 제대로 수사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빼서 수사를 하자 이 얘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야당 탄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공수처법 권은희안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에서 국회 동의를 얻었게끔 맞습니다. 만들어놨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독재라는 게 있는지 그건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고. 예. 그리고 나경원 대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만약에 공수처가 설치가 되면 각종 권력형 비리가 영영 묻히게 된다.
이 정권 관련된 비리는 수사하지 않고 그냥 공수처에 넘겨가지고 그냥 덮어버릴 거다 이렇게 또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다 지금 공수처를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전개될지 조금 더 지켜보고요. 국회 법사위에서도 여야 공방이 공수처 때문에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한국당이 최근 공수처가 설치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말했는데 정치 선동 수준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패스트트랙 수사가 검찰에 가 있어서 검찰에 유리하게 공수처 폐지를 관철하고 수사를 잘해달라는 거래 관계가 아니냐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한국당 장재원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21시간 심야 조사를 했고 별건 수사를 했으며 공개 소환을 했다. 손에 피가 묻어있다면 사과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개혁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교육부 국감은 또 조국 국감이 됐다. 지난번 교육부 국감에서 있었던 얘기가 반복이 된 건데요. 서울시교육청이 과거 정유라 사건 때는 의혹만 가지고 정 씨가 다닌 학교를 특별 감사했는데 이번에 조국 전 장관 딸과 관련된 의혹에서는 교육부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뭐라고 했냐면 이게 8월 20일 언론이 의혹을 제기한 다음에 일주일 뒤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특별감사 착수할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당 의원 민주당 의원들은 나경원 원내대표 딸이 대학 입시 특혜 의혹과 뭐 최성애 동양대 총장 허위학력 의혹을 거듭 지적을 했습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 딸이 성신여대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고 입학 뒤에 8차례에 걸쳐서 학점이 상향 정정됐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고요. 같은 당에 아까 전화통화하셨던 박찬대 의원은 최성애 총장은 허위학력을 떠들고 다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총장과 대학교육협의회 회장직을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사했다. 교육부가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라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예, 국정감사라고 하는 게 입법부가 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단인 것이고 맞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권리이기도 한데 이번 국감은 그냥 조국 국감으로 끝이 나버렸네. 예, 그게 제가 의원회관 돌아다니면서 보좌진들 만나면은 너무나 아쉬워하더라고요. 예. 뭐 주말에도 나와서 밤늦게까지 있고 평일에도 밤늦게까지 계속 있고 했는데 그리고 그동안 준비한 게 주목을 못 받았다. 예.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요. 국회 가방에서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 한국당 의원들이 한상혁 위원장이 취임 이후에도 변호사 신분을 유지하면서 오마이뉴스의 재판 변호를 맡아 변호사법, 국가공무원법, 방통위 설치법 이걸 위반했다. 예. 얘기하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예. 근데 한 위원장은 해당 사건은 취임 전 담당 변호사 참여한 것이고 취임 이후에는 변론을 한 바가 없다라고 해명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 휴업 신청하는 부분에서 일부 사무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해당 사건의 변호인은 선임계를 낸 법무법인 정세이며 나는 담당 변호사로 등재만 돼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손흥민이 국가대표 명단에 포함돼 있는데 축구 경기에 안 나간다고 국가대표가 아니냐라고 질책하는 추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한상혁 위원장도 뭐 결론적으로 소모적 논쟁을 야기한 신문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 이렇게 뭐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조선일보가 보도했고 한상희 위원장이 그러면 조선일보가 잘못된 보도를 했으니까 법적으로 조치하겠다 이 말이네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 해볼까요? 그 전에 1085님 YTN 보이는 라디오 열어주세요라고 했는데요. 오늘 기기 이상으로 YTN 라디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는 쉽니다. 대신 방송 후에 녹화 버전이 업로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3532님 청취율 조사 기간 끝났습니까? 공의로 오는 전화 다 받고 있는데요. 24일 목요일까지 여론조사 있다고 하네요. 24일 목요일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 전화 계속 받아서 YTN 뉴스 FM 이동형의 정면승부 뉴스 정면승부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이런 전화는 왔으면 좋겠습니다. 받고 뭐라 그러려고요? 받고 KBS 김용민 듣는다 이렇게 말하려고요? 비밀입니다. 네. 바른미래당이 이준석 최고위원에 대한 당직 직위 해제 중징계안 확정했네요.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가 오늘 오전 국회에 열린 회의에서 중앙당 윤리위가 통보한 이준석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권을 처리했는데 당직 직위 해제 조치, 당원 당규상 제명, 당원권 정지 다음에 중징계에 해당되는데 이로써 이준석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자격과 서울 노원병 지역위원장직을 모두 잃게 됐습니다. 이게 뭐 이제 보고만하면 끝나는 거라서요. 어떻게 바뀔 가능성 없다라고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 윤리위가 입장문을 이렇게 냈었어요.
이준석 최고위원의 안철수 전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욕설과 비속어로 동원한 명예훼손성 발언은 당원 간 불신과 불화를 조정하고 당과 당원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심각한 해당 행위다라면서 징계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 이 최고위원은 여러 방송을 통해서 부당한 징계라 징계하는 쪽이 더 심리적 위축된다. 당하는 김에 제명을 당했으면 더 마음이 편할 텐데 애매한 것을 당했다라고 심경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1085님께서 보이는 라디오 열어달라고 했는데 오늘 기기상으로 안 열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유튜브로 우리 방송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보는 건 뭐냐고 하는데 지금 보고 계신 건 이동형 TV고요. 다릅니다. 예. 예, 자 이준석 최고위원 징계가 확정이 됐고 바른미래당의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고 이런 와중에 지금 유승민 의원이 12월에 네. 탈당하고 신당을 창당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탈당 결심을 굳혔다. 12월에 창당하겠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예. 확실한 로드맵을 내놓은 거죠. 그리고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는데요. 뭔가 한국당과 시그널을 좀 맞추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황교안을 향해 러브콜도 보내고 여러 가지 발언을 보면 한국당의 문재인 정권 비판하는 목소리 뭐 투쟁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가려면 빨리 나가라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분당은 기정사실화됐는데 왜 그러면 11월이 아니고 12월이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지금 비당권파의 오신환 원내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교섭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길게 이걸 끌어보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원내대표를 좀 활용하자 이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스트트랙 전국에 있어서 바른미래당에 있으면서 이걸 저지하겠다는 거예요. 유승민 대표 입장은 의원 네. 입장은 여러 가지 그 검찰 개혁안을 좀 막고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런 막았다는 그걸 가지고 좀 탈당해서 신당을 만들려는 게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이 드네요. 예, 어쨌든 총선 전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움직임 네. 어떻게 될 것인가, 합종 영향력이 될 것인지, 또 다른 세력과의 뭐 합당이 될 것인지, 아니면 독자 세력으로 갈 것인지 좀 재밌게 지켜보면 되겠네요. 네, 뭐 안철수 의원이 언제 들어올 것이냐 이것도 좀 관심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준석 최고위원 말에 따르면은 12월 아니면 2월에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이 어떻게 뭐 어떤 시점에 어디로 올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치 시계가 많이 변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봅시다.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는데 재판부가 가능하면 내년 2월 중순까지는 최종 선고를 내리겠다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이명박 그 전 대통령의 재판 뭐 계속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다음 달 사실조회를 회신한 다음에 결심을 진행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검찰이 지난 올해 삼성 뇌물 액수를 추가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어떻게 마무리될지 궁금한 상황인데 지난 6월에 사실은 변론을 끝내고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뇌물 액수 추가하면서 좀 지연이 됐거든요. 예. 여기에 대한 판단 재판부가 어떻게 할지 검찰이 지난 5월에 했던 430만 달러 뇌물수수 혐의 이걸 뒷받침하는 인보이스 그러니까 송장 자료를 국민권익위에서 뭐 이첩받아가지고 이를 근거로 혐의를 추가했으니까 재판부도 여기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까 박종 기자 얘기하면서 네. 삼성 재판 이야기를 했는데 네. 국정농단 파기 한송심이죠. 이재용 부회장 재판 네. 25일 날 시작이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시작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을 시작으로 이제 재판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 627일 만에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에 다시 서게 되는데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아서 수감됐다가 2심에서 뇌물액이 크게 줄어가지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새로운 국면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시 열릴 재판에서는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이 뇌물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항소심 재판은 이게 뇌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볼 수 없다고 했지만 대법원이 판단을 다르겠거든요. 그렇죠. 말의 사용 처분권이 최 씨에게 넘어갔고 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황과 관련한 부정청탁 대가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627일 만에 법정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사실 심정이 복잡할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나올 것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네. 신동빈 회장 재판을 보면은 또 대법원에서 그 적극적으로 뇌물 준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준 거 아니야 권력자 때문에. 네네. 결국 집행유예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걸 봤을 때는 나도 집행유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또 기대는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은 삼성으로서 목표는 집행유예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줬다 뭐 이걸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뇌물 공여액이 지금 50억 원으로 늘어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재판장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이거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